구독 꾹! 좋아요 꾹!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1년 전 다섯 번째 연애를 끝내고 솔로로 지내고 있어요. 처음 연애를 한 후 지금까지 거의 세 달 이상의 공백 없이 남친이 항상 있었어요. 사랑은 사랑으로 있자는 주의라 헤어지면 소개팅도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마지막 이별을 한 후 다시 연애를 시작할 엄두가 안 납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 너무 이상한 남자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 내 남친들도 성매매를 했을까? 이상한 커뮤니티 회원이어서 나랑 사귀는 동안 몰래 뭘 찍거나 이상한 후기를 쓰진 않았을까? 하면서요. 원래 의심 많고 선입견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즘 인간불신이 오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것처럼 다가오는 사람들도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일까? 경계하게 되고 톡 하나 해도 예민해지다 보니 썸 초반부터 피곤하고 한면라서 다 때려치게 되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친한 남자 동기한테 털어놨더니 요즘 남자들도 스트레스 받아. 왜 모든 남자들은 범죄자 취급해? 네 전남친들도 억울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딱히 반박할 말이 없어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남자 동기 말처럼 제가 예민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예민한 건 아닌 건 게 저 같은 경우도 의심을 하기 싫은데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남성분이 제 뒤로 쓱 쓰더니 제가 누를 때까지 안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텀이 좀 길어지면 뭔가 만약에 이 사람이 범죄자라면 뭔가 할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만 기다렸다 눌러야 되나? 막 타이밍 보다가 나 눌렀는데 끝까지 안 누르는 거야. 그러지 말지. 근데 어떻게 만약에 안 눌렀다가 너 나 의심하는 거야 해서 막 뭔가 하면 어떡해. 계층이었어? 그럼 2층 누르고 2층에 내려가지고 그냥 뛰어내려 나가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파트에서 얼마 전에 칼부림 사건이 났었거든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또 그분이 가해자가 아닐지라도. 예, 중요한 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적인 맥락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의심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사연 보내신 남사친분이 그 사연자에 대해서 좀 예민한 거 아니냐, 남자들도 힘들다 이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소개팅이 됐든 아니면 금만남이 됐든 뭐가 됐든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고 예전 남자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성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내 신변에 어떤 뭘 유출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운이 없으면 죽을 수 있다. 라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의심받는 게 너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나라는 사람의 결백이 너무 중요한 거야. 사실은 한국 남성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어. 떨어진 상황에서 그러면은 신뢰를 높여야죠. 그렇죠. 만약에 화가 나면은 신뢰를 떨어뜨린 놈들한테 화를 내야죠. 맞아요. 왜 의심한 여자한테 화를 내? 맞았어. 네. 근데 나는 솔직히 이렇게 의심도 많고 이렇게 마음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뭐 소개팅을 했는데 이 남자에 대해서 어디 좀 안 좋은 구석이 있는지 관찰하게 될 거 아니야. 나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그 사이코 만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저도 되게 불신도 많이 쌓이기도 하고 좀 만남들에 있어서 좀 다 싫더라고. 근데 만나는 언니가 야 너 우울하면 그냥 나와 이랬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좀 그래도 있는 무리 좋은 사람들과 있다 보니까 거기 무리에 껴있는 또 좋은 남자 그냥 또 연애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을 만한 그런 곳에 가는 거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사실 이분은 연애 없이 있어본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즐거운 경험은 사실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이. 그럼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남자도 이제 하나하나 잘 필터링해서 걸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비트코인을 사도 그렇게 정말 하나하나 그 정보를 찾아보는데 정말 그 애인을 찾는 거에 있어서는 신중한 거는 저는 스스로 탓할 일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된 게 생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걱정, 사연자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좀 더 충분히 알기 전까지는 우리 집이 딱 어딘지 대문까지 가지 않는다든지 뭐 어떤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좋은 마음에 이렇게 섣불리 공유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든지 빼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알아가는 와중에 뭔가 약간 쎄라는 게 들어왔는데 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파헤치는 게 좋아. 왜냐면 쎄하다라는 거는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몇 년 모든 연도수를 더한 빅데이터란 말이야. 진짜. 이 모든 나의 경험치의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저는 연애를 하다가 후회하는 사람이나 결혼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연애나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후회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조건 없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조건이라는 건. 그러면은 결국에는
급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한다는 선택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게 실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